강남인데 농장이 있다고요? 저희는 지금 강남의 뱅뱅사거리에서 지하 1층에서 100평 정도 규모로 수직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로지 토양 없이 빛이랑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물, 그다음에 나머지 CO2라든가 이런 환경들은 저희가 자동으로 제어하면서 키우고 있는 도시 농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햇빛이 아니어도 이렇게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광합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태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원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LED로도 지금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서울에 있어야지 바로 소비자한테 갈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워낙...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니까. 또 운송 중에서도 또 배출이 있으니까. 이게 또 좋은 게 날씨 제약을 안 받으니까 그렇죠. 남극 세종기지에서도 이런 스마트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저게 우주기술로 고민되던 거거든요. 우주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 때문에 땅이 없이 우주기술. 네, 또 농약 칠 필요도 없고. 맞아요. 왜냐하면 병충해가 오기 힘든 어떤 공간이에요. 굉장히 또 땅이 없다 보니까 그럼 굉장히 유리하고. 땅에서 재배하는 것 대비 어떤 공간 효율 같은 게 더 잘 나오는 건가요? 100평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5층으로 쌓아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500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공간들이 서울 도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면 뭐 수천 평, 뭐 만 평 넘어가는 그런 농지까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그냥 바깥에 그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보다는 무려 30배 정도 많이 수확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도심은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네. 농장이 운영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도 뭐 채소를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재밌는 게 지금 한 분만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분 거예요. 그 정도로 효율적이다. 여기를 관리하는 인원은 지금 한 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작업자가 해줘야 되는 것들은 이제 심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다 자랐을 때 뽑아주고 청소가 필요한 부분들은 청소를 해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스마트 기기들 몇 개만 이용해가지고 네. 밖에서도 뭐 휴가 중에도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다음 문제 생기면 바로 본인이 알 수 있고 운송거리 줄어들죠. 소비자한테 바로 신선하게 가죠. 온실가스 배출 줄이죠. 결국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네, 아주 효율적인 아이디어인데 저기서도 필요한 건 전기입니다. 아, 대표님은 거의 전기만 보시고 계시군요. 어디에다 그 전기를 팔 수 있는가. 역시. 네, 그것이 중요하죠. 저희는 지금 도심이긴 하지만 농업용 전기를 쓰고 있고요. 전기비는 한 2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월 3톤 정도의 채소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